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제자훈련에 저희들 참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재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시간 이 자리로 오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옮겨주시고 혹이라도 정 어떤 문제 때문에 묶여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나 정말 전하는 자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자리 비우지 말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좀 차곡차곡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친하지 않은 사람과 오늘 우리 있다는데 말씀 좀 나눠야 되니까 나랑 잘 모르는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짝을 이뤄서 앉으면 더 좋겠습니다. 맨 앞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세요. 채곡채곡.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좋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셔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자리를 이제 2주 동안 비웠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녀온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이제 제가 17일 동안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나누도록 할게요. 그 17일 동안의 일정이 정말 몇 달인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정말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17일에 출발해서 18일 날 이제 목요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이제 첫째 사돈 우리 야기니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정말 비몽사몽간에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너무 피곤한데 인천 횟집으로 끌려가가지고 아무튼 회를 엄청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먹는 기행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 이번에는 우리 둘째 사돈 댁에 머무르게 됐어요. 우리 명호 처가에 머물게 됐는데 외가로 가서 이제 짐을 풀고 첫 밤을 맞이했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시차가 이제 안 맞으니까. 그래서 거의 저는 이제 꼬박 밤을 새웠어요. 근데 한국에 어차피 또 서울은행교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17일 동안의 그 일정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울은행교의 새벽 기도가 몇 시인가 알아봤더니 5시 반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5시에 이제 집을 나서서 5시 반에 이제 도착해서 서울은행교에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한국에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 그리고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모든 일정이 아름답게 잘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탁하고 또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 시간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너무나 이렇게 보고 싶었던 지체들이 구석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송세미나 자매, 최고은 자매, 이지연 자매, 남경호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눈에 보였어요. 그랬는데 기도 시간이 되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우렁찬 방언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우리 파리 은혜교에서 듣던 들으면서 이제 한없는 감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우리 지연이하고 세미나는 이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으로 가고 우리 남경호 형제하고 고은이는 청년 큐티방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니까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5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끝나면 7시인데 7시에서 8시까지 또 청년들이 모여서 큐티방 하고 그 다음에 출근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큐티한다고 큐티방으로 가고 저희들은 김태규 목사님하고 설렁탕 이제 아침 먹으러 가서 그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이제 경호하고
이 최고원 자매하고 이제 합류해서 커피 한잔 이제 마시고, 한국에 도착한 첫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보고했으니까, 저희 친정어머니 90을 훨씬 넘기신,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 뵈러 갔다가, 또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시댁으로는 가장 큰, 저기, 가장 큰 어른이 우리 송성교사님 누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누님 가서 뵙고 첫날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경기도 용문에 갔다가 덕소에 갔다가 우리 이제 제가 머물고 있는 둘째 사돈 댁에 숙이기 때문에 길이 만만치 않은데 밤에 한숨도 못 잤기 때문에 송성교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조는 걸 보고는 제가 졸리지 않으니까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운전대를 잡고는 중앙선을 두 번이나 넘었다는. 아무튼 그러고는 첫날을 지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날 밤에 그냥 완전히 기절해서 자니까 시차가 이렇게 적응이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좀 사실은 좀 해롱해롱 하는데 다음날 이제 토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되니까 우리 1월 1일날 여기 와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들으면서 너무 은혜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경란이 이모하고 이모부가 찾아오셔갖고 점심 먹자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하고 오후 3시에 이제 우리 헌주하고 예은이하고 고은이가 연극 공연한다 그래서 압구정동에 갔는데 그 공연에 그 장을 열어주고 기획한 자매가 우리 파리TD를 경험한 차유미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차지미 자매의 이제 동생인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하여튼 거기에 있는 한 건물을 가득 채운 예술가들이 다 우리 교회 출신들, 프랑스 교회 출신들이 가득해서 정말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프랑스 이해대 식구들을 이제 떼거리로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김태규 목사님하고 김강희 목사님께서 응원해 주러 연극 공연장에 가서 이제 끝나고 내가 커피를 사겠다고 커피집에 갔는데 너무나 많은 떼거리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커피숍 하나를 완전히 다 점령하고 김태규 목사님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 생활비를 다 털지 않았을까 완전히 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저녁에는 또 자기가 또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꼭 그날 선교사님 만나주세요 하는 지체랑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헤어져서 드디어 이제 뭐 날짜가 그렇게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예배 주일날 예배가 됐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것은 우리 교회 출신들 막 자매들하고 막 그리고 또 그레이스 프리덤 했던 집사님들하고 몰려와서 막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정말 막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데 보니까 백선미 자매가 예배 시간에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뭐 눈화장이 다 막 이렇게 해갖고 시커멓게 내려올 정도로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김밥. 김밥을 싸가지고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선미가 김밥 싼 거 맛있다 그랬거든요. 김밥을 싸가지고 와서 우니까 다른 이제 백선미 자매를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홀리한 자매인 줄 알았던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막 울면서 막.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자매와 함께 한 20명 정도를 몰고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짜장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가갖고는 또 이제 수다 떨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 너무 아름답게 이제 잘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그 다음날이 이제 바로 총회를 가야 되는 날이니까 우리 송성교사님이 혈압 때문에 지금 약을 드시고 계셔서 다시 혈압 체크하려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래서 그냥 약을 그냥 조금만 꾸준히 드시면 될 것 같아서 너무 이제 기쁜 소식 듣고 약 이제 받아오고 점심에는 이제 우리 파리 은혜교회의 1대 선교부 리더였던 최정아 자매하고 2대 선교부 리더였던 이제 헌주 자매가 몰려와서 같이 점심 먹고 저녁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총회에 160명 정도의 그 총회원들이 모였는데 초청받은 선교사들이 다섯 가정이 있어요. 이제 그 다섯 초청받은 다섯 가정과 김강신 목사님과 이제 저녁 식사 미팅이 있어서 이제 참석했는데 국제 총회 참석은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뭐 하는데 이제 저도 평신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자신의 경비로 이렇게 참여하는 모임이지만 이번에 특별히 프랑스,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페루, 터키 이렇게 이제 다섯 나라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들을 비행기 값을 이제 대주면서 초청해서 국제총회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간증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섯 가정이
선교사 부부가 이제 간증하기 위해서 초청받아서 이제 갔는데, 다음날 오전에 이제 10시 30분에 드디어 이제 국제총회 장소인 문경세계로 출발을 했는데, 총회원들 160명이 모였고, 또 서울은행교에서 50명의 팀멤버가 따라갔기 때문에, 210명이 관광버스 5대를 이제 대이동을 한 거예요. 이제 문경의 신문에도 우리가 가 있는 동안 나왔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이 문경으로 몰려온다. 막 이래갖고 막 우리 사진도 나고 막 신문에 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문도 봤는데, 첫 번째 이제 휴게소에 이제 도착했을 때, 우리 이제 팀멤버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제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근데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드리는데,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봉투를 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만 원씩이 들어있는 거 한 사람당. 근데 그 160명의 총회원들이 한 150명 정도는 다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핫바 먹고 막 쥐포 사 먹고 막 우동 사 먹고 이제 난리가 나서 하여튼 저희들도 너무 행복하게 막 호두과자 사 먹고 막 이러고 한 시간 동안 이제 밥 먹고 놀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를 타고 두 번째 휴게소에 문경까지 한 3시간 가는 길에 두 번을 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휴게소에 도착해서 또 봉투를 주는 거야. 만 원씩 이제 간식 사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재밌게 이제 그렇게 문경에 도착했는데, 이번에 너무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선교사님들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다 제껴놓고 휴게소가 제일 좋았다고. 전부 다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그럴 정도로 되게 이제 좀 이렇게 행복한, 되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도착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준비된 그 식당에서 무슨 옥돌 돼지 숯불구이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걸 이제 저녁을 먹고 개회 예배를 드렸는데, 개회 예배 드리면서 이제 김하시 목사님께서 이제 개회 예배 말씀을 전하시면서, 원래 총회는 국제 총회는 이게 다 이제 모여서 서로의 사역을 나누면서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하고 이제 또 이제 잘못된 거 점검하고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모임인데, 이번에는 다 주님께 내리고 내려놓고 다 맡기고 실컷 먹고 실컷 쉬고 여유를 즐기다가 새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총회는 대충대충 하고 먹고 노는 걸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서울은행교회 식구들이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한 국제총회를 위한 이제 모금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서울은행교회에서 그럼 과연 이분들을 최고 최상으로 대접하고 좋은 호텔에 모시고 좋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가 예산이 들까 예산을 뽑아보니까 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억 4천을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헌신하는 주회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크게 이렇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겨보자는 이제 김강신 목사님의 그 권면의 말씀에 놀랍게도 이 서울은행교회에서 2억 4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그대로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제총회를 하면서 교회 재정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교회 식구들의 주머니에서 국제총회 회원들을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만약에 서울은행교회에서 국제총회를 섬기지 않았다면 그 뭐 그들 주머니에 있던 돈 정말 한국에 가보니까 100만 원이 돈이 아니고 200만 원이 돈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쉽게 쓸 수도 어쩌면 있는 돈인데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섬겨준 거에 대해서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제총회를 주최하면서 교회 재정의 도움 없이 순수한 성도들의 모금으로 이제 국제총회에 참석한 주회종들을 대접하는 기적을 이제 자기들도 서울은행교회도 이제 체험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문경에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 최고급 식당에만 가서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한 번은 제일 비싼 이제 한우를 먹는 날이었어요. 한우를 먹는데 그때 한 끼에 600만 원이 나왔대요. 600만 원인데 서울은행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자동차로 직접 운전해서 내려와서 한 끼 식사비를 그냥 자기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자기가 팔락하겠다고 지불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섬겨주는 서울은행교회 식구들에게 엄청 감동하고 저도 이제 많이 리프레시 이제 하고 왔습니다. 식당에서 총회 장소인 호텔로 이제 돌아오면 무진장 내겨놓고 또 로비에 리프레시 가득하게 차려져 있고 또 호텔에 방에 가면 또 선물이 가득하고 차에 탈 때마다 신선한 과일과 음료를 대접받고 저녁마다는 또 이제 온천에서 온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고요. 그 김강희 목사님의 이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너무나 감격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 거듭난 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이 성공적이든지 아니든지 그들의 인격이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선교지로 목회의 길로 나선 그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종들을 섬기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순종해서 서울은혜 교회 식구들이 총회원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주신 그 서울은혜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갚으심이 저는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그 플랑카드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주의 종들 섬기기를 주님 섬기듯이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무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셋째 날은 통영에 이제 그 문경에서 통영을 왕복했는데, 왕복 6시간이에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6시간, 3시간에서 6시간인데, 그 6시간 동안은 뭐를 했냐면, 초대받은 이제 5팀에, 우리 부부를 포함해서 초대받은 5팀의 선교사들이 다섯 대의 버스로 이제 이동해 가면서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가 있어.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제가 1호차에서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서 다음 휴게소에서 2호차로 갈아타는 거야. 그래서 또 간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호차로 갈아타니까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팀멤버들은 모두 다 간증을, 다섯 나라의 간증을 듣지만 간증하는 우리는 정작 아무 간증을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녹음해서 준다 그랬으니까 이제 주겠지만 그렇게 간증을 하고 이제 통영을 왕복했는데, 통영에서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회, 이제 그런 게 대접받았는데, 그거 먹고, 이순신 장군, 뭐, 거북선, 뭐, 어시장 구경코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관심이 거기 없었고, 우리 통영에 김정미 자매라고, 파리에서 너무나 신실하게, BC 출신인데, 신실하게 섬기던 자매가 그곳에서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어서, 통영 관광 포기하고 이제 정미하고 저는 한 시간 동안 이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 서울로 돌아와서는 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부패식당에 초대해서 총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각자 갈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이제 다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 일정이 끝났어요. 다음날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이제 짬을 내서 우리 교회 드럼으로 섬기던 우리 홍성원 형제하고 또 아침에 잠깐 만나고 점심에 이제 드디어 작은 아들 명호를 만나서 이제 로이스 외갓댁 식구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이번에는 기획을 하고 간 게 있는데 마침 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떠날 때 우리 교회 지체들이 몇몇 분이 선교사님 가셔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고 용돈을 좀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돈을 가지고 어떻게 소중하게 쓸까 이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김관식 목사님 내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너무나 잘 섬겨주잖아요. 막 선교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러고 막 그러면서 김관식 목사님을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파리 출신 이방훈 형제가 청담동에서 프랑스 요리 식당을 하는데 엄청 비싸요. 웬만하면 갈 수가 없어. 한 끼에 7만 2천 원이야. 근데 제가 우리 파리에서 식구들이 나한테 쥐어준 그 용돈을 털어서 달달 긁어서 또 우리 준호도 일 많이 했다고 저한테 용돈을 주더라고요. 이제 다 모아서 내 영적 아버지를 좀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근사한 식당에 모시고 가서 7가지 코스가 나오는 프랑스 요리를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김태규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명호하고 경란이하고 8명이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 이제 우리 이방원 형제네 팔아주기도 하고 목사님도 대접해드리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용돈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날 그렇게 이제 목사님 대접하고 너무 기뻤고요. 그러고 나서 뭐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밤늦게 그 홍대 앞에 있는 르푸티프라는 우리 또 우리 교회 출신 형제가 하는 가게에 가서 이제 방문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다음날 이제 주일 예배 후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따가 간 송이형, 송이진 그 자매 부부가 남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는 또 민세희, 이은주, 박윤희, 정재현, 뭐 이중원 이런 형제들이 또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식사하고 드디어 이제 나에게 남은 거는 일주일인데 일주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더 이제 달려야 되는 거야. 월요일에는 우리 대구에서 정진호 형제하고 종학영 자매가 올라와서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점심에는 우리 이지연 자매가 취직했다 그래서 또 거기 가서 그 가게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싶어서 또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저녁에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 옆에 구했다는 송세미나 집에 이제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갔다가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명품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순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이 됐는데 정말 우리 로이스랑 하루도 못 놀고 왔어요. 하루도 단 한순간도. 화요일 날에는 또 우리 이상균 형제네 부부, 김대현 형제 부부, 또 우리 최정아 부부가 같이 이제 점심 대접한다고 만나고 중간에는 또 이태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선교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기들이 와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기 뭐 이래가지고 또 이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절대로 절대로 따로 만나자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무대기를 좀 보면 안 되냐 아니다 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따로 보자 그러나 보다 그리고 갔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우리 몰래 기획을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을 너무 대접하고 싶었다면서 자기를 만난 이상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면서 우리를 데리고 간 데가 어디냐면 부부 마사지 그래서 송선수장이랑 저를 부부 마사지를 실에 넣어놓고 한 시간 동안 마사지하고 나오라고 그리고 자기는 차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대접받고 이제 저녁 식사 대접받고 또 이제 또 무슨 뭐 자기 동창이 하는 카페인데 뭐 제일 맛있대 거기가 아무튼 팥빙수가 거기 가서 이제 대접받고 그럼 아이스크림도 담뿍 사줘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수요일이 됐는데 이제 우리 시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산소를 못 가봐서 김천에 있는 산소에 갔다가 우리 시동생하고 시숙이랑 만나니까 또 포항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1시에 돌아왔어요. 목요일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금요일날 금요철야에 설교 약속이 있으니까 금요일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목요일날 그동안 보지 못한 이제 파리에 갈 장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짐을 좀 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또 세 팀이 우리 제가 있는 그 동네로 몰려와가지고 밥 먹다가 장 보고 아이스크림 먹다가 장 보고 또 팥빙수 먹다가 장 보고 그래서 저녁에 로이스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밥도 한 끼 못 먹을 수 있냐 그러고 또 이제 할아버지랑 식사하고 그랬더니 우리 또 큰사돈 야긴 외할머니가 자기도 또 한번 봐야 된다 해서 금요일날 아침 일찍 또 인천에 가가지고 할머니 만나고 막 싸주신 바리바리 싸주시는 젓갈과 콩과 뭐 이런 거 고춧가루 이제 가지고 와서 아무튼 와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아 이제 금요일날 설교니까 내 지금부터는 좀 쉬어야 되겠다 했더니 그레이스 프리덤에 왔던 서울은행 교회 식구들이 선교사님들 오셨기 때문에 자기네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또 어디 생등심집에 5시에 예약을 해놨다니까 거기 또 끌려가가지고는 거기 가서 그거를 먹고 고문 당해서 고문 그러고는 저녁에 금요예배 이제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김태규 목사님 그 부탁하셨어요. 우리 파리 출신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간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송세미나 자매하고 구세영 간사하고 둘이 이제 간증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그러고 끝났는데 그 시간에 이제 못 봤던 친구들이 다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서울은행께서 한 방을 내줬는데 그 방이 너무나 꽉 찼는데 우리 김태규 목사님 너무 감사하게 우리 이해대 식구들 위해서 김밥과 떡볶이와 뭐 과일과 그 창고에 넣어놔 있는 주일학교 애들 과자를 다 내와서 아무튼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집에 돌아와갖고 이제 그때부터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짐을 싸기 시작하니까 2시 반까지 싼 거예요. 이게 잠깐 이제 눈을 붙이고는 이제 드디어 파리로 돌아왔더니 좀 살 것 같아요. 아무튼 대접 잘 받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일정 잘 지내고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을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가장 소중했던 만남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었어요. 가장 소중했던 만남은 제가 이제 우리 총회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굉장히 연세가 드신 82살이라고 그러셨어요. 여자 목사님이세요. 여기 보면 목사님 같지도 않고 시골에서 농사짓게 생기신 분이에요. 할머니인데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귀하신 분인 것 같다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돼요.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십시오.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이제 붙잡고 참 이게 우리가 이제 명찰을 달았으니까 아이고 프랑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냐고 너무나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수고하는데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아 무슨 말씀이냐고 저는 하는 것도 없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또 여기서 수고 많이 하시죠 이제 그러고는 대화를 짧게 하고 그분이랑 이제 헤어졌는데 어떤 분이 쪼르륵 오셔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여자 목사님 굉장하신 분이세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82세의 연세에 연세가 드셔갖고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축풍령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뭐 고구마 농사, 옥수수 농사 별걸 다 지어가지고 그 차에다가 싣고 가난한 신학생들 신학교에 가서 다 나눠주시는 사역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교회가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신대요. 나같이 늙은이한테 배울 거 없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젊은 목사님들한테 잘 가르침 받으라고 나는 그저 기도하는 게 사명이고 농사나 지어갖고 신학생들 도와주는 게 내 사명이라 그러면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 할머니 여자 목사님이 또 저한테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 손을 붙잡고 부탁할 게 있다고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말세가 돼서 그런지 잠을 재우시지 않으시고 새벽 2시면 깨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자기 본인의 생각은 그러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망했고 한국은 썩었고 한국 교회도 부패했고 주님이 오시면 한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5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지만 자기를 포함해서 이번에 이렇게 총회에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귀한 분들을 보니까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나라는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고 계시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꼭 나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고.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나라에도 희망이 있고 교회도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음대로 기도할 때에 한국은 변화될 것이며 한국은 새로워질 것이며 한국은 반드시 축복받는 땅이 될 것이라고 제 손을 붙잡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었구나 나라는 한국은 안 될 거야 한국은 썩었어 교회가 썩었어 너무나 많은 사단의 속임을 나도 많이 듣고 있었구나 근데 그 연세드신 분이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런 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 너무 감격했고요 두 번째 가장 또 기뻤던 일은 우리 남경호 형제예요 여기에 남경호 형제가 너무너무 변화돼서 너무 기뻤는데 사실 우리 경호 형제가 귀국할 때 그 녀석이 모태신앙이고 오랜 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너무나 냉랭한 그 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아픈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경호가 비슈에 혼자 남아있을 때에 그 녀석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녀석 하나를 위해서 700km를 왕복하면서 오고 갔던 그 길을 좀 기억하시고 그 아이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말라고 너무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경호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헌주자매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요새 경호가요 만나기만 하면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말씀을 막 운운하면서 찔찔 짜고 다닌다는 거야. 근데 또 경호 형제에게도 연락이 왔었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연락을 받으면서 과연 이 녀석이 어떻게 변화가 됐나 너무 궁금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경호가 그 새벽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감동했는데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서울 은혜교회 오자마자 그레이스 프리덤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세상 자랑, 술, 담배, 음란의 영들이 다 떠났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너무 자유하다는 거야.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젊은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 보면은 다 그레이스 프리덤에 다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야. 저 애들 데리고 가면 다 끊어지는데 저건 마귀에게 속는 건데 저거 아닌데 막 너무 그런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그렇게 변화됐다는데 또 서울은혜교회 식구들의 얘기는 또 경호 얘기랑 달라요. 서울은혜교회 식구들은요, 아니 그레이스 프리덤 가기 전에 남경호 형제는 이미 파리에서 올 때부터 홀리했다는 거야. 서울은혜교회 식구들 말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 경호 형제가 말하기를, 사실은 선교사님 제가 귀국하기 전에 선교사님 집에 열흘 정도 있었는데 아침에 자고 있으면 방문이 찰칵 열리면서 선교사님 기도하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오는 그때가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리워, 지금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열흘 동안 있었던 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그 열흘 동안 성령님이 이 아이를 만지신 것 같아요. 선교센터 있는 동안. 그러고 나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가서 그레이스 프리덤에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끊어내신 거예요. 근데다가 이제 더 기쁜 소식은 우리 경호가 이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올해에는 내가 다른 거 하지 말고 12월 달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 12월까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있는데, 우리 박예은 자매가 이제 공연하고 뭐 이러면서 도와줄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예은이를 도와주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예은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이 마귀들 다 끊어졌는데 내가, 응? 이거 내가 왜, 얘가 또 왜 또 좋아하지나. 그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아,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예은이가 먼저 와가지고, 너 나한테 할 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할 말 있지? 이러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예은이에게도 경호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안에 덕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김태규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그 모든 만남 외에는 모든 개인적인 만남을 끊고 카톡 뭐 전화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절대로 개인적으로는 교제하지 말고 21일 동안 너희들 서로 이렇게 배우자인지 아닌지 기도해봐라. 근데 둘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결혼 배우자라는 응답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제 지금 교제하는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청년들과 주님 밖에서 교제하는 청년들과 전적으로 다른 건 뭔지 아세요? 주님 밖에서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은요, 내 여자친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와요. 걔 따라가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제하는데 내 남자친구가 뭐 하면은 그 남자친구 스케줄에 맞추지 절대 교회 안 와. 날라리들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내 여자친구가 어떤 스케줄이 있든 내 남자친구가 어떤 스케줄이 있든 주님 중심으로 절대 교회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 녀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는요 그냥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만남의 주제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예요. 그래서 가장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네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먼저 숙제 점검할게요. 양심적으로 손 드십시오. 마가복음 8장부터 16장까지 매일매일 한 장씩 읽었습니다. 양심적으로 손 드십시오. 숙제 검사. 마가복음 8장에서 16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읽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 두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응? 그러고도 지금 막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없는 2주 동안 지금 성경도 안 읽고 이랬다는 거야 지금? 응? 오늘 큰일 났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인데. 곱빼기 숙제입니다. 반드시 읽어오십시오. 아멘. 이번 주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 눈 감고 이제 우리 암송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한가 읽겠습니다. 제가 입 보고 있을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아까도 숙제 내준 것도 안 했으니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매일 읽어오는 거는 당연히 안 했으려나? 양심적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저기다 기록해놨다가 이제 마지막 끝나면은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숙제 꼭 해오셔야 돼요. 이거 우리 지금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들 성경 안 읽어오면은요 자격이 없, 자격 미달이야. 다음 주부터 반드시 잘해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네 번째 만남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제 오늘 드디어 네 번째 만남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공부했어요. 세 번 동안. 자 이제 다시 복습할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에서는 현재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런 지식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지식 지금 이제 꿀먹은 벙어리 같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다 빵빵하게 외운 사람도 있고 못 외운 사람들도 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갖다 빵빵하게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지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에 머물기 때문에 이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면 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우리 네 번째 만남에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대답을 우리 이제 소개받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 제안들을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그 순간은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노트에 쓰십시오. 주제. 오늘의 주제는 네 번째 만남 예수를 믿으십시오니까 오늘의 주제는 예수를 믿으면 신분과 생활에 있어서 생활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에 있어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지금 공부해야 돼요. 나는 과연
자, 노트에 쓰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났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났는가? 제가 우리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남경호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남경호 형제가 지금 나이가 31살이거든요. 모태신앙이에요. 31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닌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과연 교회를 다니는 체험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거듭났는가 오늘 이거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주제가 여러분들을 점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큰 1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십시오. 자, 읽을 거 없죠. 우리가 외웠으니까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작은 1번 쓰겠습니다. 작은 1번.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실 때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자연과 사회제도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주된 사랑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은요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인간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면서 귀신으로 하여금 2,000마리 이상의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셔서 돼지떼가 몰사한 사건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피조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특별히 인간에 대한 그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의 답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 자연, 그 가운데 특별히 나입니다. 나. 나를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은 자 이제 작은 2번 씁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작은 2번 다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복습한 두 번째 만남과 세 번째 만남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떤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세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답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3번.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제 빨간 줄 칩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다 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제 크게 2번 가겠습니다. 크게 2번. 그렇다면 크게 2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며 혹은 포함합니까? 큰 2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며 혹은 포함합니까?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찾읍시다.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며 혹은 포함하는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주칩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님이시며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외운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온 세상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오셔서 나를 다스리옵소서,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세례를 받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음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을 받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영접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을 받음을 믿는 것.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영접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큰 3번으로 가겠습니다. 큰 3번.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큰 3번.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개인에게라는 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다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줄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첫 번째 현재 상태의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 미래의 약속이 있고 세 번째 과거의 변화가 있습니다. 현 상태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줄쳤죠? 영생을 얻었고요.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 번째 미래의 약속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과거의 변화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변화, 즉 현재, 미래, 과거의 변화는 결국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는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변화예요. 그것은 신분의 변화로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와 어둠과 심판과 사망에 속해 있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부터 영생과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개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여러분들 암송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의 변화. 지금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 다음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이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네 번째 볼게요. 크게 4번. 크게 4번. 자, 그렇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의 변화를 봤는데 크게 4번은 눈에 보이는 변화인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큰 4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변화예요. 1번 가정.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피겠습니다. 가정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가정이 변화될까?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제가 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가정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입니다. 이웃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뭘 지금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거듭났나? 여러분 자신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두 번째, 이제 이웃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웃 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사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지금부터 줄 칩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의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니까 사회가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보이지 않는 변화, 즉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되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 후에는 내 삶 가운데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인격의 변화, 즉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어떤 것들이 이제 내 인격에, 내 삶에 변화되는지 몇 가지 볼까요? 첫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예전에는 돈이 좋았고, 예전에는 명예가 좋았는데, 돈과 명예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이 더 소중해져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변화. 두 번째, 언어의 변화. 예전에는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은혜라고 말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들이 예수 믿는 나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정의 변화가 있겠죠?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그 평화이신 예수님이 가득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 얼굴에도 평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습관의 변화.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우리 아까 남경원 형제처럼 그런 것들, 오락을 좋아하고 인터넷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야. 그것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인격적인 그런 습관들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취미의 변화가 일어나죠.
예전에는 골프 치는 거 좋고 볼링 치는 거 좋고 영화 보러 가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들이 너무너무 시시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자꾸 교회만 가고 싶어.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길어? 왜 이렇게 화요일은 안 돌아와? 왜 성경 공부는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지? 막 이렇게 토요일날 기도 모으면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와? 막 이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 뭐 마음에 두고 지금 듣고 있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났는가? 그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간관계에서 넓은 마음, 예전에는 뭐야 이랬는데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죄인이었는데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만나는 친구들이 달라지고 옛날에 막 술친구들 막 만나려고 했는데 술친구를 막 피하게 돼. 왜? 걔네들 만나면 내가 술 먹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막 찾게 되는, 특히 믿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교제권을 막 믿는 사람 만나면 간증거리가 넘쳐. 야, 예수님 너무 좋으시지 않니? 막 이렇지 않니? 막 이러니까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니? 성경 읽었는데 말씀 안에 이런 거 있지 않니? 이런 교제권들이 믿는 사람들과 새로운 교제권을 갖게 돼요. 특별히 인간관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노트에다 쓰십시오. 나 자신이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눈에 띄게 달라진 내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노트에다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주변에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졌다고들 하나? 다시 첫 번째 질문, 나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눈에 띄게 달라진 내 모습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주변에서 뭐 가족들이, 친구들이, 혹은 뭐 교회 식구들이 무엇이 달라졌다고들 하나?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로 노트에다가 쓰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주변에서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그 노트는 아무도 안 봐. 여러분과 하나님만 보니까 솔직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 믿은 후에 눈에 띄게 달라진 내 모습은 무엇인가? 3분 정도 시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주변에서 무엇이 달라졌다고들 나에게 말하나? 자, 한 3분 정도. 특별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가치관의 변화, 언어의 변화, 표정의 변화, 습관의 변화, 취미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거는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린 다 옛날에 마귀의 자식들이었잖아요. 후딱후딱 나올 거예요, 아마. 짝이 없는 사람은 짝을 찾아가세요. 이제 두 사람씩 자기가 쓴 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짝 없는 사람은 짝 찾아가서 둘씩 자기가 지금 쓴 거 한번 나눠보세요.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 믿은 후에 눈에 띄게 달라진 내 모습은 무엇이었다? 둘이 서로 얘기하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주변에서 무엇이 달라졌다고들 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둘씩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 5분 정도 나누겠습니다. 시간 더 필요해요? 다 이제 나눴습니까? 저는 저에게 가장 일어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좀 이렇게 좀 분이 좀 많고 짜증 부리시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너무 내가 이제 싫어했는데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게 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것이 저에게 이제 그게 끊어졌어요. 그 화내고 짜증 부리고 이러는 것들이. 근데 제가 그것보다 가장 크게 저에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가 거듭난 후에 가장 깜짝 놀라면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서 내가 그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게 가장 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착해야 되고 뭐 선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화내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의로 그것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거듭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세 가지의 지금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거듭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오늘 밤에 굉장히 심각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자, 이제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안 들은 사람 아무도 없지? 다시. 높이 올려보세요. 안 들은 사람, 다 시인하면 100%. 그치? 여기 있는 사람 100%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지금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자,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죄 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 제가 막내딸로 좀 성질이 지랄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절제가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 거듭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 자, 이제 내가 진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안 모시고 있는지 자, 이제 확인합시다.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손가락질하고 누구와 원수를 지고 용서하지 못했는데도 너무 마음이 편안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좀 내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어떻게 내가 미치겠어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주님 어떻게 봐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간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범죄치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져요? 그분을 의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축복을 빼앗겨버려요. 여러분들 다 불편하죠? 그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만 의뢰하고 지금 도와주십시오.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용서하지 못했고 또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분을 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수가 있어 분명히 근데 너무 편해 다리 뻗고 너무 잘 자 아직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녀되어 세상에 알리세 주님의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큰 5번 보겠습니다. 큰 5번 예수를 믿으면 자 쓰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가로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고 시작되는 성경 구절 알죠? 하나님의 자녀 가로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된다는 거야. 지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각 부분.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된다는 거야. 지체 관계는 다른 관계와는 사뭇 다른 개념입니다. 한 몸의 지체란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이런 지체로서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체 간의 가장 비슷한 모델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지체 관계는 다음 주 다섯 번째 만남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나오미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는 거야. 나오미가 기쁘면 내가 기뻐야 돼. 우리 모두가 기뻐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의 관계고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엄지 이 새끼 손가락을
칼에, 칼이나 이런 데 푹 찔렸는데, 넌 새끼 손가락이니까 난 상관없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이야,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게 지체랍니다. 그게 6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자,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는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어디다 줄여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줄 칩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그가 친히 몸의 구주. 거기다 줄 치십시오. 즉, 예수님은 교회, 저와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한 것에는 다른 몇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1번,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2번은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영적인 면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기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집에 가서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작은 3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만 참다운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교회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에베소서 1장 23절, 반드시 집에 가서 또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참다운 교회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7번, 크게 7번. 그게 7번.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봅시다. 자, 이제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역하셨고 완전한 회복의 길을 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작은 3번,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 작은 4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나 개인이 변하게 되고 이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그리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했어요. 이제 크게 8번.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한번 써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초신자입니다. 아직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초신자인데, 초신자라면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적어볼래요? 초신자의 경우,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중에 초신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영접하고 결단하는 이제 기도문을 이제 써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에 속하여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도문의 이제 샘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초신자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제자를 이제 삼아서 가르치게 되면 이런 샘플로 그들이 이제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지금부터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함임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난 당신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문을 이제 작성해서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양육할 때 만약에 초신자의 경우라면 이제 이런 기도문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면 되고요. 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믿는 우리 자신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기도문 써야 되는 거니까 이제 받아서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나의 내면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솔하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나의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여러분의 내면에 계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로서 나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줄게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자,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왔다면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기도문을 이제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기도문의 내용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신실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주님 앞에 기도문으로 쓰십시오. 원래는 이 기도문은요, 편지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써서 이제 제출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 노트에다가 쓰고요, 집에 가서 깨끗한 편지지에다가 쓰고 봉투에다가 넣어서 봉해서 풀로 붙여서 여러분 이름 써갖고 다음 주에 다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제자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기도문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신실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지금부터 약 3분 정도 한번 써보십시오. 자, 이제 다 됐나요? 우리 이제 먼저 숙제 내주겠습니다. 숙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주님을 확실하게 내 내면에 모셨다면 절대로 숙제를 안 해올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장부터 7장 매일 한 장씩 읽고요. 암송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하십시오.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음 주에는요, 지금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 이론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매일 읽으면서 또 요한복음 15장 5절 암송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것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눈 감겠습니다. 눈 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구원받은 것 이제 확신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믿음이 없다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저를 한번 따라서 이제 읽어주세요. 제가 이제 읽는 대로 여러분 따라서 이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소리로 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인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영접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혹이라도 오늘 주님을 진정으로 그동안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주님, 내가 주님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동안 주님이 내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넘어지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은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는 지체입니다. 그냥 개별적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 자매이며 지체입니다. 그들을 지체들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며 지체들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감사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알랑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랑이가 이제 세 살이 다 돼가는데 아직 말을 할 줄을 모르고 병원에서 의사들은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정신질환으로 판단하고 판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은 구원받을 것이며 특별히 알랑이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빠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알랑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몸된 지체로서 우리 알랑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미나 자매가 그것 때문에 낙망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양미나 자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삼창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범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사랑의 지체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 나 아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들을 섬기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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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늦었지만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 찬양 좀 찾아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내 자신이 도무지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모든 환경들이 나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바보가 되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 옆에 있는 사람 다 손잡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체가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 세상에 알리세 주님의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함으로 주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이 베푸신 그 크신 사랑 세상에 전파하세.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권면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다 손잡았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명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녀네요. 하나님 자녀 되어 세상에 알리세 주님의 사랑 우리 서 나만 천국에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손잡은 사람이 지체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 형제 자매의 아픔과 슬픔 다 모두 내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체로 주님 묶어주셨사오니 내가 이 손잡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 파리 땅이 프랑스 땅이 나아가서 전 열방이 우리 가닥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잡은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죽기까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조호재 리더님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